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2007년 7월 1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쯤 택시기사 김씨는 급히 소변이 마려워졌고 차 세울 곳을 찾게 돼요. 그러다가 인천 남촌동의 한 고가 아래에 정차를 한 후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굴다리 옆 으슥한 수풀로 내려갑니다. 휴, 급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보니 그제서야 주변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누군가 저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놀란 김씨가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숨이 이미 끊어진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망한 이는 놀랍게도 신고자 김씨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로 일하던 43살의 남성 A씨. 그는 발견 당시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른쪽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그쯤에서 남천동 고가로부터 2.5km 정도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이 난 택시 한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뒷좌석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 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거죠. 확인 결과 그건 A씨의 택시였습니다. 먼저 화재 차량을 좀 살펴보면 겉으로 봤을 때 택시는 좀 멀쩡해요. 오직 그 뒷좌석만 불에 탄 상태였거든요. 또한 택시 안에 동전 한 입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차를 뒤져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금을 긁어간 거겠죠. 아, 물론 운전석 문 쪽에 1,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있긴 했는데 이건 범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왜 난 걸까요? 아무래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탔던 자리만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요. 또 여기에 사라진 게 더 있는데 피해자 A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에 현금과 신분증이 든 지갑이 없어졌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경찰은 금품을 노린 택시기사 강도살인이라고 추정합니다. 피해자 A씨의 사망 전 행적을 살펴볼까요? 그는 하루 전날인 6월 30일 저녁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30분에 아까 만난 그 친구와 한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행적이 끊깁니다. 근데 이 마지막 통화에서 나 지금 도림동 근처야. 구월동 나이트클럽 쪽으로 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도림동은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범인을 어디서부터 추적해야 할까요? 이게 워낙 랜덤으로 손님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도저히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택시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타고 내렸던 모든 승객들을 일일이 추려냈고요. 또 그들의 유전자도 확보했어요. 비록 그 택시가 불에 타긴 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잔해들도 다 수거해서 조사했고요. 여기에 더해 기지국 통신 조회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앞 뒤로 A씨의 핸드폰 사용 기록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고 범인을 특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게다가 경찰은 범인이 같은 수법으로 혹시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막 이런 의심 때문에 전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택시 강도 사건들을 다 취합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꽤 애를 쓴 거죠. 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결국 시간이 지나 수사는 종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어요. 당시엔 범인을 특정 지을 증거가 없었고 결국 사건 기록과 몇 가지 증거물들만 캐비넷에 보관된 채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러던 2016년입니다. 인천경찰청에서 미제 사건을 하나씩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건도 전담팀으로 넘겨지면서 캐비넷에 있던 파일이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먼저 수사팀은 그 불에 탄 택시의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차량이 버려진 곳은 주택가 한복판이죠. 여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곳과 2.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사건 당일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사팀이 추정하길 범인은 살해를 한 후에 피해자의 차를 몰고 고가 밑에 시신을 유기한 후에 다시 주택가로 돌아가서 차를 버리고 갔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도주할 때도 분명 어떤 차량을 이용했을 텐데 특히나 그날은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수사팀이 인근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모아서 근처를 오간 차량을 확인했죠. 그 결과 범인이 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특정됩니다. 근데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이 모든 게 사실 형사님들의 추정일 뿐이었으니까요. CCTV를 취합하긴 했지만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긴 힘들었고요. 그나마 차종이 크레도스 그리고 번호판이 흰색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내게 되는데 자, 사건이 발생한 2007년 기준 전국에 흰색 번호판을 가진 크레도스 차량은 무려 9만 2천 대.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심되는 차량들을 추리고 추려서 990대까지 이제 남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해당 차량들의 현 소유주 그리고 과거 소유주들까지 직접 만나서 다 탐문 수사를 했죠. 그 수만 무려 2,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허탈하게도 뾰족한 단서는 없어요. 그래도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죠. 과거 2007년과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2016년 사이에 과학수사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미제팀은 방향을 좀 바꿔서 과거 증거물들에 주목했어요. 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그 불에 탄 택시에 남아있던 두꺼운 차량 설명서 책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동차를 샀을 때 그냥 이 차에 딸려서 오는 기본 차량 설명 책자입니다. 저도 차에 싣고 다녀요. 피해자 A씨 또한 차를 산 이후에 그냥 이걸 두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서가 불에 타서 조각이 난 상태였죠. 뭐 이게 과거에 수거할 당시만 해도 여기서 크게 눈에 띄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9년 만에 재감식을 해보니 이 설명서 조각에서 제3자의 쪽지문이 검출됩니다. 이게 범인의 것일까요? 확률이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이 종이를 찢어서 불쏘시개로 활용한 후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된 쪽지문. 이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즉시 이걸 가지고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기록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당일 택시에 탔던 승객들, 그 주변을 지나갔던 사람들, 또 의심될 만한 그 차량을 소유했던 사람들까지. 조금이라도 이 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과 유전자 기록, 쪽지문을 일일이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하지만 이건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요. 수사 기간도 늘어나고요. 하지만 이게 미제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체에 거르듯 한 사람 한 사람 걸러낸 결과 드디어 한 명이 떠오릅니다. 그는 크레도스 차량을 이전에 소유한 기록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40대 남성 B씨였어요. 그가 체포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23년 1월이었죠. 최근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택시기사 A씨 살해 혐의로 채 걸러서 떠오른 범인 B씨를 체포하게 되는데 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그날 뭘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근데 수사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와중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B씨의 공범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주변 인물들을 막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범인 B씨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그는 B씨의 친구 C씨였어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심지어 교도소 동기예요. 올해 2월 경찰은 C씨 역시 구속했죠.
그리고 강도 높은 추궁 끝에 그가 혐의를 자백합니다. 두 사람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뒤에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나중에 검거된 C씨는 나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죠. 왜 그러냐면 법의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손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한 명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이 흉기로 찔렀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살인사건 현장 인근에서 둘이 같이 찍힌 CCTV도 확보했고요. 자,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 금품을 목적으로 시작된 강도 행위. 이 2인조는 왜 택시기사를 살해까지 한 걸까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인천 관교동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게 된 거예요. 남동 세무서로 가주세요 라고 말한 뒤에 차가 출발하자 잠시 후 준비해온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범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예 이 택시 드라이버 A씨가 아닌 이 2인조 중 한 명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요. 그리고 고가 아래로 이동했죠. 그런데 마침 이때 피해자 A씨가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머지않아 붙잡히고 말았는데 2인조가 흥분했는지 피해자를 거침없이 살해하고 말아요. 이후에 지갑과 택시 안에 있던 현금 모조리 훔쳤고요. C씨는 고가 아래에다가 유기한 뒤에 자기네들은 그 훔친 택시를 타고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했어요. 자, 여기에 차를 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뒷좌석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 지문이나 DNA가 남겨져 있을 것을 걱정했겠죠. 그래서 택시에 불을 질렀고 이들은 그 주변에 있던 B씨의 차를 이용해 그 크레도스 차량을 이용해 도주합니다. 이날 2인조가 A씨를 살해하고 얻어낸 돈이 고작 6만 원이에요. 고작 6만 원과 한 사람의 목숨을 맞바꾼 거죠. 이후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이들은 유유히 법망을 피해갔던 겁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23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들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공범이었던 B씨와 C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C씨는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도 B씨는 나는 모른다 이런 자세로 아주 고집스럽게 발뺌하고요. 여기서 C씨 또한 나는 죽이는 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이게 16년 전 아주 오래전 미제 사건이다 보니 뭐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걸까요? 그러기엔 너무도 확실한 DNA 감정 결과가 우리에게 있죠. 결국 재판에서 이 둘에게는 각각 징역 30년형이 선고됩니다. 재판장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 하나가 또 풀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징역 30년. 범인들은 가당치 않다고 분노했지만 지난 16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30년이라는 징역이 부족하죠.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몰던 성실한 가장 A씨. 사건 발생 당시 그에게는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겠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른다고 전해져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한편 범인 C씨, 그 공범들 중에 C씨는요. 호송 과정 중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지난 16년간 죄책감이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유가족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미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수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공범이라는 과고로 임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공범이다. 이런 아주 강인한 신념을 가지셨던 건데 이런 분들 덕분에 완전 범죄가 사라지는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쓰신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른 아침 7시, 중년 여성이 잠에서 깨자마자 왠지 모를 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누워있어야 할 침대 옆자리가 허한이 비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남편은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새벽 5시면 집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귀가하기 전엔 나 지금 집에 가요 라는 문자를 남기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음성 메시지로 넘어갈 뿐이었죠. 그날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이 더 걱정됐습니다. 왠지 예감도 좋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바로 경찰서에 미귀가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2006년 4월 11일 당일 비슷한 시각에 택시 한 대가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택시 한 대가 단벅에 눈에 띄었죠. 이게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채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기사는 차에서 내렸고 문제의 택시로 다가가게 되는데 이내 놀라고 말았죠. 택시 뒷좌석에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즉각 신고를 했고 그때 시각은 아침 7시 27분. 당시 관할구역 신고센터는 불과 3분 전인 7시 24분에 택시기사인 남편이 지금껏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알려준 그 남편의 차 번호와 3분 후에 들어온 택시 차량 번호가 일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피해자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택시는 검정색 소나타 EF 차량, 이면도로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들이받고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한 건 운전석은 비어있었죠. 대신 뒷좌석에 베이지색 택시복을 입고 있는 남성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점퍼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든 상태였어요. 더불어 그의 얼굴과 몸에는 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수도 없이 발견됐죠. 손에는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흔이 역력했습니다. 범인과 엄청난 혈투를 벌인 듯합니다. 차량 내부의 천장과 창문에 온통 피가 튀어 있었고요. 바닥과 시트에도 흥건히 피가 고여 있었죠. 사망자는 56세 김씨. 한때 꽤 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실패를 겪은 후에 생계를 위해 택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금방 일에 적응을 했고 쉬는 날 없이 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묵묵히 병수발을 했을 만큼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던 김씨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모습이 마지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현장을 좀 더 살펴보면 택시 내부에 있는 도어 포켓 그리고 김씨 지갑에서 현금 18만 8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찾기 쉬운 장소였는데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그럼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피해자 몸에서 무려 28군데나 공격당한 이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 김씨가 과거에 대전에서 잘 알려진 사업가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원한에 의한 살인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주변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가족, 친구, 동료 기사들마저도 아니 그분이 평소에 원한을 살 만한 분이 전혀 아니다 라고 진술하게 돼요.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좀 있긴 했지만 역시 대부분 변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태운 손님의 우발적인 살인?
경찰은 택시 기록장치인 타코미터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만약에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었다면 김씨가 굳이 타코미터를 켰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해서 김씨를 살해하고 이후에 금품을 챙길 새도 없이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왜 대체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요? 부검 결과 칼에 찔린 상처는 김씨의 상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는 보기 힘들 만큼 참혹했죠. 그런데 이 공격받은 부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보통 가슴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흔이 얼굴과 머리에 주로 있다는 건 숙련된 솜씨가 아닌 범인이 당황해서 칼을 마구 휘두른 정황으로 보이죠. 시신의 뒤통수와 턱에 둔기로 인한 손상도 발견이 됐는데 이게 망치 같은 도구가 아닌 주먹이나 발길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망한 김씨는 키가 181cm에 몸무게가 87kg나 나가는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칼을 들고도 모자라서 어쩌면 주먹과 발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현장에서는 김씨의 휴대전화가 그의 손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전화에 혈흔이 묻어있었긴 했지만 정작 전화를 건 기록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신고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김씨의 사인은 과다출혈. 보통 성인 남성의 몸속 혈액량은 5에서 6리터 정도입니다. 그 중에 2리터가량을 잃으면 쇼크 상태가 되고 그 이상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신체에는 얼굴과 머리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하필 김씨가 여길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일으킨 겁니다. 택시 안에서는 범행 도구가 뒷좌석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길이 한 10.5cm 정도 되는 부러진 칼날이었죠. 상대적으로 김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면서 떨어졌던 겁니다. 칼날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칼자루는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칼이 원래 한 20.7cm 정도 되는 중국산 칼이었는데 뭐 어디서든 사용되는 아주 흔한 과도죠. 그나마 택시 뒷좌석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족적이 발견됩니다. 신발 사이즈는 250에서 260 정도? 근데 이 무늬가 남성화뿐만 아니라 여성화에도 여러가지 저가형 제품에도 두루 쓰이는 거라서 이것만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 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해볼까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범인 역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이 부러졌을 정도라면 손에도 큰 상처가 남아있겠죠. 경찰은 대전에 있는 각종 크고 작은 병원으로 범위를 넓혀서 혹시 유사한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가 있는지 탐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대전역 주변 한 세탁소 사장. 사건 발생인 4월 11일 오전 8시에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찾아와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해달라고 이 사장님한테 문의를 한 것이었죠. 이때 세탁소 사장은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 남자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 좀 이 옷 좀 세탁을 해달라고 부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사장님은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선명히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리호리한 체형에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당시 회색 티셔츠에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이 세탁물. 윗옷에는 배와 가슴 쪽에 선명하게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의미 있는 진술과 함께 또 차 안에서 발견된 족적을 토대로 용의자의 체형을 짐작했습니다. 키 170, 몸무게는 60에서 65kg의 성인 남성.
이후 대전역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그리고 PC방을 돌면서 유사한 20대 남성이 있는지 추적했지만 아쉽게도 그를 찾아내진 못합니다. 한편 수색팀은 켜져있던 타코미터를 토대로 피해자 김씨가 어디어디를 갔는지 택시 운행 기록을 분석해요. 용의자였을 이 마지막 승객을 태운 택시 새벽 4시 27분부터 7분 동안 약 3.43km를 이동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범행 장소인 송촌동에서 출발을 해서 7분 동안 약 3.43km를 역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범인이 승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려보니까 오정동, 삼정동, 그리고 오송대학교 근방이 나옵니다. 타코미터엔 다른 단서도 있었어요. 용의자가 타기 직전에 다른 손님이 여기서 내렸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정차 시간이 16초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리자마자 바로 새로운 손님이 탄 거죠. 그런데 생각해볼게요. 시간이 새벽 4시 반. 이 야심한 시각에 손님이 바로 타고 내렸을 만큼 유동인구가 있을 만한 곳은 인근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유력합니다. 만약 범인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다면 그는 외지인이거나 시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용의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아니냐라는 추리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온 사람이 분명 20대 남학생이었잖아요. 마침 사건 당일인 4월 11일, 이때는 대학교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찰이 교통량과 신호 체계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고요. 결론적으로 범인이 탑승을 했을 만한 예상 지점 16곳을 더 뽑아서 수사에 착수했죠.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사건 이 당일 시간에 1000건이 넘는 통화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보합니다. 그걸 다 하나하나 추적해요. 굉장히 예리한 추리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택시는 왜 트럭을 들이받았던 걸까요? 택시가 서 있는 덤프트럭의 오른쪽 조수석을 부딪힌 채 멈춰 있습니다. 상황이 그쪽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또한 택시 앞쪽 이 길바닥에는 김씨의 신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장을 통해서 김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공격을 당했겠죠? 의도적으로 택시를 트럭 가까이 붙여 세웠다고 분석합니다. 뒤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면서 위협을 하니까 김씨가 이 범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일부러 조수석 쪽을 이제 트럭에 밀착시킨 겁니다. 이후에 김씨가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향했죠? 당시 택시의 뒷문은 안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김씨는 왜 굳이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과 대결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김씨는 체격이 건장한 분이셨고요. 이에 비해 170에 60에서 65, 범인은 다소 왜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자신이 충분히 그를 범인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궁지에 몰린 범인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때 김씨가 사망하게 되자 범인이 뒷좌석에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운전석을 통해 도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에 대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세탁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용의자, 범인이 맞다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 묻은 옷으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킨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쩌면 이 범인이 마땅하게 세탁을 할 만한 공간이 없는 여인숙이나 쪽방에서 생활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세탁소 주변이 대전역 앞인데 여기가 뭐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살아가는 쪽방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추정에 따라서 인근 4천여 세대를 모두 탐문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혈흔 감시 끝에 여기서 그 두 남성의 혼합된 DNA가 발견돼요.
경찰은 이걸 토대로 동일한 수법을 가진 전과자들을 출연했고요. 3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대조했죠. 이제는 범인을 찾나 싶었지만 답답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인이 외국인이 아니냐, 아니면 아예 초범이 아니냐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흉기를 다루는 게 숙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소액의 현금을 노릴 초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근데 이게 범행 동기라면 진짜 더 화가 납니다. 택시 그 안에 있을 몇만 원의 현금을 얻으려고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택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왜 20cm가 넘는 칼을 가지고 차에 탔던 걸까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새 15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고요. 특히나 남편과 사이가 각별했던 아내는 사건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편 벽에 남편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그리움과 슬픔을 달랜다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사 한 분에 따르면 범인이 강력범죄 전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30대 중반 혹은 그 이상이 됐을 범인. 지난 15년간 경찰의 추적을 잘 피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유가족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당신의 끔찍한 범행과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 언젠가 잡힐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엔 아직 당신의 DNA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식합니다.